그럼 뭘 찾느냐? 그 사람의 외모가 어느 정도 음의 성향을 갖춰야 좋아한다 이거예요. 음의 성향을 갖춰야. 그러면 덩치가 큰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예요. 엉덩이도 큼직하고 이렇게 몸이 그냥 굵구나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이거예요. 이게 사실상 양인 것 같지만 음의 성향인 거예요. 이거 우리는 이제 남성형으로 착각을 하죠. 근데 사실상으로 그게 음양의 원칙에서 보면 이게 음의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은 성격도 참 유순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삽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걸 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좀 따질 수가 있어. 몸이 좀 좋은 거는. 근데 내가 삽입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.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이죠. 일반인 분들이 보면 바텀이죠. 바텀인데 굳이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? 내가 찌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텀이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. 돼지 얼굴 보고 잡습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껀데기이신 분들 많죠. 내가 어차피 탑이면은 껀데기건 상관이 없잖아. 이것만 좋으면 돼 그냥. 나는 어차피 이거 구멍만 보니까 그렇잖아요. 이게 나는 이제 몸 좋은 게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내가 받는 입장인데 굳이 이런 분들 찾을 이렇게 덩치 크고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냐고.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. 이게 덩치 크고 뭐 이런 거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이 많고 그래봐야 성향이라니까. 이게 나이가 많으면 음기가 강해지죠.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일단은 남성이잖아요 이분들은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음의 성향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춘기 때, 사춘기 때 자기도 모르게 음의 성향에 끌리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덩치 큰 사람에 대한 로망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한테 괜히 시선이 가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기가 쉬워요. 그런데 여성인 경우는 호리호리해도 이 음의 성향이 워낙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뚱뚱한 여성을 좋아하지는 않아요. 이 뚱뚱하게 음이라고 쳐도.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이 뚱뚱해야지 음의 성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뚱뚱한 그 남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. 그래서 남성은 기본적으로 그 동성애자들에서 뚱뚱한 성향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특징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.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